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대기업들이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, 즉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담 업체들도 현명한 반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면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물론 다른 것들 몇 건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15배 초과 거기 한 건으로 혹시나 이거는 평균적으로 15배다라고 오해를 하실 거거든요. 네, 저희가 뭐 어디서 요구하거나 수정을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이 문제는 법인의 책임이고 대표이사의 책임이다. 특정 분들도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고용을 청천한다. 이건 우리가 현장을 맡기는 거예요.